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열린공감TV를 비롯해서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도 유승민도 굿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의원은 참 무섭다라고 얘기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자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특 글을 올리면서 이건 못 참지 이거 허위 날조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. 사실은 이제 두 사람 다 데려와서 같이 해도 모자랄 판에 두 사람 다 갈라치기 해버린 거거든요. 그렇죠. 이건 의원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니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거 뭐 다 소용없고 김건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? 아니 그 제일 웃기는 게 이런 거잖아. 굿 네트워크가 있나요? 어떻게 해야 되나? 나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. 김건희 어떻게 알았을까? 굿을 은밀히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누가 대놓고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하고 이러지 않겠죠?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이항수 대변인 대응이다 나는. 아, 기자들의 바람이다. 기사 내려주기 바람이다. 아니요. 뭐 그 후보 모르게 했을 수도 있다. 그건 또 뭐냐고. 아,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모르게. 바로.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? 그게 무슨 유승민이 굿한 거고 홍준표가 굿한 거야. 다른 사람이 한 거니까. 근데 김건희 씨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떻게 그 두 분이 굿했다는 걸 당신은 아십니까? 이거예요. 그러면은 뭐 유승민 의원 말대로 허위 날조이거나 또는 굿했던 분이 같이 해줬거나 나한테 해줬던 분이 뭐 해줬거나 뭐 비슷한 뭐 그 중 두 개 중에 하나 아닐까? 그러니까 그 돌려막기요. 예.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있거나 그렇죠. 아니면 허위 날조이거나. 그러면 시스템 안에 있으면 진짜 큰일이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허위 날조면 또 큰일이죠. 그렇죠. 언론이 기사 좀 이렇게 좀 쓰시면 안 될까요? 그 이제 처음.